자, 또 묻고 싶은 문제 있습니까? 612번. 611번부터 먼저 가볼게. 611번. 서로 다른 세 직선 생각해. 서로 다르다는 건 일단 세 직선 중에 일치하는 직선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이 서로 다른 세 직선으로 좌표 평면이, 좌표라는 말 솔직히 의미 없어. 그냥 평면이 네 부분으로 나눠진다. 먼저 이거에 대한 이해를 먼저 도와주도록 해볼게. 처음 보는 표현일지도 모르니까. 여기 평면이 있어. 그 평면이 직선 하나 때문에 나눠질 수 있는 개수는 평면 몇 개로 나눠지는 거지? 지금 이 칠판이 평면이야. 직선 때문에 나눠지게 되는 평면의 개수는 1개, 2개. 직선이라는 건 어차피 결국 이거를 계속 끝까지 연장해서 끌고 나갈 거니까 나눠지는 게 맞죠? 직선 2개에 의해서 나눠지는 평면의 개수는 1개, 2개, 3개, 4개가 되는 거겠죠. 직선, 현아야. 직선 3개. 그럼 평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로 나눠지게 되는 거겠지. 이렇게 직선 때문에 계속 분할되는 공간을 나눠주는 평면의 개수를 생각하면 되는 건데, 지금 직선 세 개가 이렇게 있거든? 누구 이세개 중에 절대 일치하는 직선이 있는 것도 아니래. 근데 문제가 이 직선 때문에 나눠지는 전체 평면의 개수다. 네 개가 돼야 되는데, 지금 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되는 걸 알고 있는데, 네 개가 돼야 되는데, 이거 아닌가 봐! 이거 아닌가 봐. 그러면 직선이 이렇게 그려지는 건가? 그럼 평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것도 아닌가 보네. 평면이 어떻게 해서 4개가 되는 거야? 그럼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고민하다 여러분들이 내려야 되는 결론. 3개 직선이 어떨 때 평면이 4개로 나눠지게? 서로 다른 세 직선, 일치하는 경우 없다고 그랬어. 세 직선 중에 어떤 두 개도 붙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모습일 때? 이런 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푸는 방법을 생각을 할수 있어야 푸는 게 맞아. 풀수 있는 게 맞아. 원칙대로라면 이런 문제가 어려운 문제라고. 사실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쉽게 풀게 되겠지만, 어떤 조건으로 설정이 돼야 평면이 4개가 되는지를 찾으려면 그거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는 친구들만 풀수 있다는 거지. 방법은 뭐냐? 세 직선이 모두 평행하면 됩니다. 그럼 평면은 하나, 둘, 셋, 4개로만 만들어지게 될 테니까. 그러니까 직선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분할되는 평면의 개수가 몇 개로 구분되는지는 그때그때 달라진다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이 문제는, 이 문제 어디에도 표현이 되어 있지 않았던 이걸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된다는 얘기. 다른 문제들은 이렇게 풀어라, 저렇게 풀어라, 이거 얘기했으니까 그거 풀고, 저거 얘기하니까 저거 풀면 되는 건데, 얘는 이걸 여러분들이 찾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푸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문제가 당장 한달 뒤에 보는 기말고사에서 많지 않다고. 기껏해야 한두 문제, 두세 문제야. 나머지는 다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야. 그걸 여러분들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깨닫길 바랍니다. 깨우치길 바래. 자, 지금은 평행이니까. 대신 이것도 풀이의 팁이 있지. 평행이면 기울기가 갖고 절편이 다른 거거든. 그런데 그 조건을 이용할 때 선생님은 되도록이면 이거 많이 쓰고 싶어.
왜? 다른 직선에 비해 얘는 그건 감춰진 게 하나도 없으니까. 알고 있는 것들이 제일 많이 보이는 저 세 번째 직선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는 게 제일 유리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 갑니다. 평행 갑시다. 먼저 첫 번째, 얘랑 얘가 평행하다. 얘랑 얘가 평행하다. 식 작업해볼까요? 2분의 a와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2가 같아야 하고 5분의 2는 달라야 한다. 기울기는 같아야 하고 지나가는 점은 달라야 한다는 뜻이었지. 이거 외우고 있는 거 맞죠?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는 직선들 사이의 평행관계, 한 점에서 만나는 관계, 일치관계 꼭 외울 수 있도록 해. 두 번째, 얘만 평행이야? 아니야. 얘하고 얘도 평행이야. 셋 다 평행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2분의 1번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b가 같고 5분의 3은 다르다. 5분의 3까지 같아지면 일치가 되어버릴 테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정리하면 여기서 찾게 되는 A는 얘들 얼마? A는 얼마? 4. B는 얼마? 2분의 1. 이렇게 만들어주면 돼요. 그렇게 A값과 B값이 각각 4하고 2분의 1이 들어가면 문제가 표현하고 있던 세 직선이 모두 평행이 되고, 평행한 세 직선은 하나의 평면을 네 개로 분할하게 된다. 그래서 문제가 원하는 정답이 되는 거겠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걸 찾아내야 되는 거. 이걸 생각해낼 수 있는 친구들만 풀 수 있는 문제. 오늘부터는 풀 수 있어야겠다. 오늘부터는. 나중에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는데, 평면의 개수가 6개가 되도록. 그럼 그때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던가, 아니면 두 개는 평행하고 하나가 크로스되는 문제로 풀어주던가. 문제가 원하는 평면의 개수가 몇 개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겠지. 아니면 지금보다 문제 난이도가 좀 더 쉬워져서 직선 3개로 만드는 게 아니라 직선 2개로. 일반적으로 직선 2개로 분할되는 평면의 개수는 4개가 될 텐데, 때에 따라서는 직선 2개로 평면을 분할했는데 평면의 개수가 3개가 되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럼 그 문제도 두 직선이 평행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는 뜻일 거야. 자, 그 다음 612번 이어서 가볼게. 612번 다시 문제 쉬워졌는데 간다. A 마이너스 4, A 점 B 2A, 4 응? 이렇게 만들어진 성분 AB를 2대 1로 외분하는 점이 바로 문제. 그만 읽어. 외분점 찾으면 되잖아. 외분점 찾아. 갈게. 2-1분의 y제표도 2-1분의 오랜만이니까 대답해볼까. 여기 누구에서 누구? 4a에서 누구를? 마이너스 4를 빼는 거 맞아. 누구에서? 8에서 누구를? A를 빼는 거. 그래서 외부점 정리할까? 분모 1이니까 의미 없지? 4A 플러스 4, 8 마이너스 A가 문제가 원하는 성분 AB의 2대1 외분점이거든? 이거 외분점 찾았어. 형, 제발, 문제가 하고 있는 얘기 말했으면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라고. 문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 시도도 안 해보고 어떻게 풀지 모르겠다고 얘기하지 말고
자, 이제 예를 들어보자. 외분점까지 했지? 외분점이 y축. 얘들아, 이렇게 찾아낸 이 점이 y축 위에 있는 점이래.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해 내야지. y축 위에 있는 점의 특징. y축에 있는 모든 점들의 특징. 뭐가 0이다? x좌표가 0이다. 얘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이거는 0. 그러니까 4a 더하기 4는 0이 돼야 된다. 왜? 문제가 말하는 것처럼 ab의 외분점 찾았는데, 아니 그 외분점이 y축 위에 있다잖아. 어? 대충 표현해 줄게. 마이너스 4, 아니 미안, a하고 b에 선생님 마음대로 한다. a라는 점과 b라는 점에 2대1 외분점을 찾았어. 2대1 외분점을 찾았단 말이야. 2대1이 되는 외분점을 이렇게 찾았는데 이 외분점이 y축 위에 있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런데 이런 점들의 특징이 뭐야? 대답 0, 얼마를 말하는 점 아니었습니까? 그 얘가 0이 되어야 된다고. 하, a가 벌써 나왔어. 이제 A가 또 뭐 할 것 같은 문제가 이제 시작이 될 것 같은데요? 더 읽어보자. 뭐 얘기하고 있느냐? 그때 삼각형 OAB의 넓이를 구해. 이제 삼각형 넓이만 찾으러 가면 되겠다. 그럼 그림 좀 예쁘게 그려볼까? 솔직히 예쁘게 그릴 이유까지는 없지만 한번 그려보지 뭐. a가 마이너스 1이었죠. a가 마이너스 1이었으면 이 점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얘가 점 a. a가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2, 4. 얘가 점 b. 무슨 삼각형이야? OAB, 그럼 하나는 원점 0, 0. 이렇게 생각해 넓이 구해달라는 문제였던 거네요. 할 게 많다, 그지? 할 게 많아. 일단 중간점이 점 주어졌고, 그걸 2대1로 외분을 하겠대. 그래서 외분점 찾아놨어. 그런데 그 찾은 외분점이 y축 위에 있대. 선생님이 지금 이거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거냐? 아니거든? 이미 얘기했고, 문제가 이미 얘기했어. 얘기했기 때문에 외분점 찾은 거고, y축 위에 있다고 했기 때문에 x좌표 0이라도 못 풀었던 거고, 그렇게 점 a와 b를 다 찾았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점 해석의 넓이 구해주면 돼. 자, 풀이 다 구해줄게. 일단 여러분들, 학교에서 이런 조건으로 주어진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게 서술형으로 나왔을 때. 서술형 풀이부터 해보자. 첫 번째 풀이. 아, 좀 근데 좀 고민되긴 한다. 아, 쓸데없는 고민이지. 지금부터 뭐 할 거냐? 이 삼각형의 밑변하고 높이 정할 겁니다. 선생님이 지정한 밑변은 OA를 밑변으로 할 거예요. 지난 시간에 수업 들었지? 선생님은 이걸 할 건데, 너희들이 만약에 이걸 밑변으로 하시면 이걸 밑변으로 해. 얘를 밑변으로 하시면 얘를 밑변으로 하십시오. 마음대로 하세요. 밑변 OA로 잡을게요. 밑변을 OA라고 한다면 높이는 누가 되는 거냐? OA에다가 점 B에서 내린 수선의 발. 요거 필기해야 되니까 선생님 임의를 지정할게. 이 점을 C라고 얘기할게. C. 그럼 선생님처럼 밑변을 OA로 하고 있는 친구들은 높이가 누가 되는 거냐? 높이는 BC가 됩니다.
이게 여러분 서술형 스트레스 풀어야 될 방법이죠. 먼저 밑변 찾아가죠. 밑변 0,0과 마이너스 4,마이너스 1 사이를 연결한 점과 점 사이 거리가 좀 되는 거니까 x끼리 뺀 거의 제곱 16과 y끼리 뺀 거의 제곱 1을 더한가 루트 17이 되겠네요. 선생님 넓이 구해야 되는데 밑변 얘기가 좀 그지 같은데요? 걱정하지 마. 분명히 저 루트 17 높이 구할 때 있잖아. 높이 구할 때 제거되는 방향 만들어질 가능성 매우 높다는 거. 아니면 말고. 이제 높이 찾으러 갈게. 높이는 물어봐야죠. 밑변은 점과 점 사이 거리를 찾는 건 뭐 다들 할 수 있었을 테고. 높이 어떻게 찾는지 한번 말해볼까? 점, 그렇지. 선생님 밑변으로 잡은 A와 O를 연결한 직선 있지. 그 직선부터 점 B까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 이게 서술형에 필요한 풀이가 된다. 그래서 이거 BC 찾기 전에 얘들아 먼저 해야 될 게 있어. 직선 OA의 방정식. 직선 OA 찾으러 갈게. Y는 기울기 찾으러 갑니다. X끼리 뺀 거, X끼리 뺀 거 4분의 Y끼리 뺀 거 1, 4분의 1. 기울기 4분의 1에 지나가는 점 이걸로 해도 좋고 이걸로 해도 좋지만 이거로 이거 안 하는 거 좀 이상한 거 아니냐? 굳이 이거 할 이유 없는 거 같은데? 이게 훨씬 더 쉬워 보이잖아. 0, 0 지나가게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뭐 그냥 4분의 1을 주면 끝나는 거잖아. 원점 지나가는 직선이니까. 자, 지금 영훈이가 먼저 말했으니까 영훈이 말대로 이 점지거리로 높이를 구할 거니까 OA의 직선의 방정식을 찾았어. 그리고 그거 일반형으로 준비해 놓을게. 왜? 점지거리 써야 되니까 양변에 4 곱해서 한쪽으로 넘겨놨어. 이거 찾은 거야. 이거 지금 이거 찾은 거라고. 자, 여기까지만 하고 싶을 테니까 집중해서 들어. 그리고 걔부터 점 B, 점 B, 점 B 마이너스 2,4까지 할 거야.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곧 높이가 되는 거다. 그래서 거리 볼까? 루트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1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이니까 1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4의 제곱이니까 17분의 절대값 1 곱하기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4 곱하기 4 3성 없으니까 그냥 닫아주면 되는 거겠지? 그래서 높이가 얼마가 되느냐? 루트 17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18이 된다는 거. 봐봐, 밑변 높이 다 끝났잖아. 밑변하고 높이하고 있는 삼각형 넓이 왜 못 구해? 곱한 점이 나중에 이만하면 되는 건데. 그래, 곱해. 곱하면 아까 말했지? 루트 17 날아갈 거라고. 곱한 게 18이야. 그래, 나누기 2하면 넓이는 9가 된다는 거. 이게 서술형에 필요한 풀이가 됩니다. 밑변의 길이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 높이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만약에 이게 서술형 문제로 나온다, 그럼 이거 서술형 문제, 우리 도농이든 뭐든 대점 높은 문제 나오잖아. 이 정도로 문제를 만약에 요구하는 문제가 나온다면, 이거 10점 더 줘도 돼. 풀 수 있는 친구들만 그 점수 받아가게. 할 게 많잖아. 외부점 해야 되지. 축 위에 있는 점의 특징 찾아야 되지.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삼각형 세 점의 좌표를 알고 있는 삼각형의 넓이도 구해야 되지. 학생들한테 확인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아. 자, 그 다음 두 번째 비공식적으로 쓸 수 있는 공식 사선공식 한 번 더 적어줄게. 사선공식 겁니다. 사선공식 어떻게 하느냐? 세 꼭지점을 세로 방향으로 적어라. 0,0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그렇게 적은 세 점 중에 첫 번째 적은 점 한 번만 더 옆에 적어라. 비공식적인 거라고 얘기했다. 이거 마치 꼭 알아야 되는 것처럼 써먹지 마. 학교에서 이렇게 곱한 거 곱해볼까? 0 2 0 이렇게 곱한 거 0 마이너스 16 0. 그렇게 일정 방향으로 곱해서 계산한 애들을 뺀 다음 절대값 붙여서 2로 나눠주면 넓이가 나온다. 이걸 사선공식 증명 따로 안 해준다 그랬지? 어차피 증명이 필요한 문제 아니라 그랬어. 쓰고 싶으면 쓰고 말고 싶으면 말아. 어차피 여러분들이 몰라도 되는 공식이야. 그래서 결과는 2분의 1의 절대값 요거 2죠. 이거 마이너스 16을 뺄 거니까 플러스 16 되는 거지. 그래서 2분의 결국에 18이 되는 거니까 정답은 똑같이 9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 차라리 2번 공식을 쓰는 것보다 서술형 답지로 제출했을 때 그래도 점수를 받을 수 있는 풀이법은 세 번째 갈까? 잘 들어봐. 세 번째는 이 세 꼭지점을 지나가는 X축, Y축에 평행한 직사각형을 만드는 거야. 이런. 직사각형을 만들어 놓으면 내가 찾아야 되는 이 삼각형의 넓이가 전체 직사각형의 넓이에서 테두리에 빠져있는 세 삼각형의 넓이 빼주면 된다는 거야. 맞지? 이런 거 학교에서도 할 법하지?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뭐 안 가르쳐줬다고 쓰지 말라는 거 아니야? 이거 초등학교 때부터 했던 내용인데 배웠던 걸 쓰라는 거지? 배우지도 않았던 걸 마음대로 함부로 쓰지 말라는 얘기야. 그래서 갑니다. 세 번째 방법은 갈게. 가로 4 세로 5 전체 넓이 20에서 3개 넓이 빼주면 되겠네. 왼쪽 갈게. 밑변 2 높이 5 2, 5, 10 나누기 2니까 그 다음 여기 갈게요. 밑변 4 높이 1 밑변 4 높이 1 그 다음 여기 갈게. 밑변 2에다가 높이 4 밑변 2에다가 높이 4 그래서 20 마이너스 등등등 5에다가 2에다가 4를 말하는 거니까 7, 11빼는 거죠? 20에서 11빼는 거니까 9가 정답이라고 말해주면 되겠지. 이렇게 세 꼭지점의 좌표를 알고 있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매우 많아. 이거 말고도 더 있을지도 몰라. 선생님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풀이도 더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특히 서술형으로 풀어야 되는 선택은 이 녀석으로. 그 이외에 이런 방법들은 그때그때 여러분들이 써먹어도 되겠다 싶으면 쓰고 아무래도 제일 편한 풀이는 이게 맞거든 얘들아. 근데 이건 배우지 마라. 학교 선생님들에서 언급하는 사람들 선생님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서술형 답지에 쓸 수 있는 내용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참고해. 잠깐 쉬었다가 더 진행해보자고요.
보인다? 아, 뭐 그 정도? 그 정도야. 수심이라는 말을 지금 이제 안 배우거든. 그래도 갑시다. 배우지 않았어도 문제에서 하고 있는 얘기 그대로 따라하다 보면 찾을 수 있을 텐데. 대충 갈게. 원점 0,0. 점 A는 4,0. 점 B는 3,2래. 근데 접근경이 무시하고 대충 그린 거야? 실제 생각하면 저렇게 안 생겼을 것 같아. 어쨌든 이렇게 생긴 삼각형 OA에 비해 수심의 좌표를 찾아달라는 문제가 나왔는데, 수심이라는 말 모래가 설명 붙어줬잖아. 모래 수심은 삼각형의 꼭지점에서 꼭지점과 마주보고 있는 변을 대변이라고 부르는데, 대변에 내린 수선 꼭지점에서 대변에 내린 수선, 수선이 좀 예쁘게 그려졌으면 좋겠는데. 꼭지점에서 대변에 내린 수선. 꼭지점에서 대변에 내린 수선. 그럼 정말 신기하게도 그렇게 꼭지점에서 대변에 내린 수선들끼리 만나는 점이 하나로 모이게 됩니다. 그때 만나는 이 점을 수학에서는 수심이라 불러. 수심이라는 말을 몰라도 돼. 만약에 그런 모르는 말이 나온다, 그럼 지금 문제처럼 도대체 수학에서 말하는 수심이 뭘 수심이라 말하는지를 표현을 해줘야 되거든. 그치? 거기 괄호에 있는 부분처럼. 그럼 얘들아, 우리 찾는 문제 이거 찾는 거야. 이거 찾는 겁니다. 그럼 찾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지. 뭐 꼭지점에서 내린 수선. 그 수선이 세 개나 있거든? 세 개 다 찾을 필요도 없어. 세 개 중에 두 개. 수선. 셋 중에서 두 개만 찾아다가 그 녀석의 교점을 찾으면 되는 거겠지. 나머지 하나는 저절로 교점이 거기로 모이게 될 테니까 그게 이 녀석의 풀이 방법이 된다는 뜻이야. 그럼 직선 두 개만 찾으면 돼. 직선 두 개만 찾으면 됩니다. 직선은 뭐로 찾느냐? 기울기랑 지나가는 점으로 찾을 건데, 선생님, 뭐로 찾을 거냐면, 그냥 뭘로 찾지? 어떤 직선을 할까? 얘들아, 선생님, 교점 지금도 누구를 찾을 거냐면, 노란색 직선이랑 빨간색 직선 찾아서 교점 찾아보도록 할게. 파란색은 안 찾을 거야. 어차피 교점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 먼저 노란색. 노란색 직선 기울기부터 찾아볼까? 기울기. 설명 잘 들어. 기울기는, 이 노란색 직선의 기울기는 A, B를 연결한 직선과 수직. A, B를 연결한 직선과 수직인 걸로 기울기 찾는 거야. 아까 했잖아, 수직으로. 그럼 기울기 갑니다. 3-4-1분의 2-0, 2 -1분의 2. 이거 기울기 마이너스 2. 요 녀석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야. 그럼 또 한번 해볼까? 마이너스 2 맞죠? 그럼 이 녀석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니까 내가 찾고 싶은 이 노란색 직선의 기울기는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 2분의 1이 돼야 되는 거겠죠? 그래야 곱했을 때 마이너스 1 나올 거니까. 그 다음 어디 지나가야 되는지 알아? 어디 지나가? 여기 지나가지. 여기에 0,0 지나가는 거지. 그래서 노란색 직선의 전체 Y는
기울기는 2분의 1이면서 원점 지나갈 때 이걸로 끝. 이게 노란색 직선의 정체야. 이제 선생님이 얘기했던 파란색, 빨간색 모두 상관없는데 둘 중에 아무거나 선생님 빨간색 확인했으니까 빨간색으로 간다. 기울기 찾으러 갑시다. 빨간색 기울기 찾으러 갑시다. 그럼 빨간색 기울기는 요 녀석의 수직인 거잖아. 그럼 요거 기울기, 요거 기울기 찾으러 갈게. 이 녀석의 기울기는 3-0분의 2-0, 3분의 2. 그러니까 내가 찾고자 하는 이 빨간색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돼야 되겠죠? 곱했을 때 마이너스 1 돼야 되는 거니까. 거기에 누구 지나가느냐? 누굴 지나가기 누굴 지나가? 아, 여기 점 A 지나가야겠지. 내가 찾는 직선 이거야. 뭐 하고 있는지 지금 혼동하지 말아라. 지금 나 이거 찾고 있는 중이다. 이거 찾고 있는 중이야. 그래서 기울기도 찾아놓은 거고 지나가는 점도 찾아놓은 거고. 그래서 이 직선의 정체는 Y는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3에 지나가는 점은 4,0. 한 번만 더 정리하고 다시 할까? Y는 마이너스 2분의 3 X 플러스 6이라는 직선으로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원했던 수심은 지금 찾아놓은 노란색 직선과 빨간색 직선의 교점이라고요. 그리고 찾진 않았지만 파란색 직선까지도 그 점에서 만나게 된다는 거 믿어야 돼. 실제로 그래.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세 직선 모두 다 찾아서 교점을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교점 찾으면 되지. 10번 교수 선생님 암산으로 할게. 2x는 6이니까 x는 3이네. x가 3이면 y는 2분의 3이네. 아닌데? 뭐가 이상하다? 다시 같은 거니까 2x는 6, x는 3, x는 3, y는 2분의 3. 맞네. 그래서 이 둘에 의해서 나오는 교점 수심의 좌표는 3,2분의 3이라고 말하면 되게 쭉 있는 점의 좌표가 3,2분의 3 정도 될 거라는 얘기인 것 같아. 근데 얘들아 지금 보니까 이거 그림 좀 예쁘게 그렸으면 더 잘 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림 좀 예쁘게 그렸으면? 선생님 지금 그냥 좌표 평면 무시하고 대충 그려봤는데 솔직히 상관없었어. 4,0이었지. 1, 2, 3. 4,0이랑 0,0이랑 3,2였죠? 내가 지금 삼각형 이렇게 하는 줄 알고 있던 거야, 원래는. 그래서 수심이라는 게 여기서 내린 수선의 발, 여기서 내린 수선의 발, 수선의 발, 수선의 발, 수선의 발. 한 이 정도까지 다행인데 그래도. 그리고 여기서 내린 A선의 발. 이거 찾은 거야, 우리 지금, 요거. 그래서, 여기서 내린 수선이 X축의 수선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 점의 X좌표는 3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계산으로 지금 우리가 구한 것처럼. 그리고 Y좌표만 요 녀석보다 2분의 1칸 내려온 2분의 3이 정, 2분의 3 정도는 수심이 결정된다는 걸 찾아낸 거고. 선생님 말했던 그림을 그렸으면 조금 더 쉬웠을 거라는 게 교점의 X좌표가, 수심의 X좌표가 이미 3으로 고정이 돼 있었어, 이 문제는. 선생님이 그냥 대충 그리는 바람에 뭔가 좀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랬단 얘기야. 하지만 중요한 건 방법. 뭐? 수선, 교점이 수심이고 수선은 어떻게 찾느냐? 대변과 수직이라는 녀석으로 기울기를 찾아내고 지나가는 점은 꼭지점을 대입해주면 되는 거죠. 꼭지점을. 그렇게 해서 직선을 완성시킨 다음에 교점만 찾아주면 끝난다는 얘기야.
이 정도면 다 이해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문 없는 거지? 자, 시험 범위가 지금 학교별로 지금 제각각인 것 같은데. 평행 이동, 대칭 이동까지는 아니더라도 원의 방정식까지는 그래도 나가야 될 것 같아서 나갈 거야. 다산 고등학교 학생들 원방 시험 범위 안 들어간다고 하지만 역시 잘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자, 당장 이제 또 여덟 가지 그냥 주구장창 나오겠죠? 이제부터 나는 똑같이 좌표평면에다가 도형을 그릴 건데 그 도형이 x, y로 표현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잘 봐. 중심은 원점. 반지름의 길이는 r이 되게 해주고 싶은 원을 내가 만들고 싶은 건데 지금. 반지름의 길이는 r입니다. 그럼 여기 r, 0, r, 마이너스 r, 0, 0, 마이너스 r이 되겠죠? 그리고 이런 길이조차도 r이 될 테고 저걸 표현할 거야. 이 원을 나타내고 있는 방정식을 만들고 싶은 건데 들어보세요. 이 원 위에 있는 점이 되려면 원 내부의 점이나 원 밖의 점 말고 정확하게 원을 나타내고 있는 점이 되고 싶다면 이런 원 위에 점이 되고 싶다면 그 점은 잘 봐. 원 위에 있는 점은 반드시 뭐가 돼야 되느냐? 얘부터 원 위에 있는 점부터 원의 중심 0,0까지의 거리가 r이 나와야 되는 거죠. 점과 점 사이 거리 가볼까? x끼리 뺀 것의 제곱과 y끼리 뺀 것의 제곱이 점과 점 사이 거리의 제곱. 이거 루트 씌우면 거리 되는 건데 냅두면 제곱 되는 거잖아. 이미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친구들, 선행으로 배웠던 친구들도 있겠지. 이게 바로 원의 방정식이야. 뭐. 이게 원의 방정식이라고. 해석은 이렇게. 이거 원 맞다. 원 맞다. 어떤 원이냐? 중심은 0,0이고 반지름의 길이는 어린 원이 맞다. 잘 봐. 중심이 0,0일 때는 그냥 x의 제곱, y의 제곱 더해주면 되고 항상 우변에 적어야 되는 숫자는 반지름이 아니라 반지름의 제곱이라는 사실 연습해볼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 형태의 직선을 봐왔던 것처럼 이제부터 풀어야 되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들을 보게 돼. 이런 문제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제 보고 판단하는 거야. 이거 판단 숫자는 이거 다시 봐. 이거 아 원점 지나가는구나. 아 기울기 2분의 1이구나. 봐. 여기 지나가고 기울기 2분의 1 2개 증가하면 1개 증가하는, 4개 증가하면 2개 증가하는, 200개 증가하면 100개 증가하는, 이렇게 생긴 직선 이거 다들 알고 있잖아. 여러분 보면 그럴 수 있었던 거 아니야? 이것도 해볼까? y 축과의 교점 0,6이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라는 건 2 증가할 때 3만큼 떨어진다는 거, 3 증가할 때 3이 아니네, 4 증가할 때 6만큼 떨어진다는 거. 이렇게 식만 보면 그럴 수 있다고. 지금 그것처럼 이제 여러분들이 열심히 연습해야 되는 건 뭐냐,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이 나올 때는 직선을 그릴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원의 방정식이 나오면 아 이거 중심 0,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10인 원이 그려진다는 얘기거구나.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지. 그런데 이제 배우는 게 아직 익숙치 않은 친구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는 이거야. 이거 이 자리는 분명히 반지름의 제곱 자리인데 자꾸 정신줄 놓고 이거 반지름으로 착각을 해서 반지름이 10인 것으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원의 방정식의 우변에 적히는 이 상수는
반지름이 아니라 반지름 제곱이라는 거 꼭 명심하고 한 단계만 더 나가볼까? 그럼 유치하게 맨날 중심을 원점으로 하는 것만 배울 거냐? 그럴 리가, 고등학생인데. 이제부터 중심의 위치를 바꿔놓을게. 중심의 위치가 이제부터는 A,B야. 맨날 원점으로 하는 거 지겨워. 중심의 좌표 A,B면서 반지름의 길이는 여전히 어린 원을 만들고 싶다면 또 제가 그걸 만족하는 원 위에 있는 점이 되고 싶다? 그 점이 되기 위해서는 뭘 만족해야 되느냐? 얘부터 중심까지의 거리가, 얘부터 A,B까지의 거리가, 얘부터 A,B까지의 거리가 어리 나오면 되는 거죠. 어리 안 나오면 원 위에 있는 점이 아닌 거야. 거리가 어리 안 나오면 원 위의 점이 아니고, 어리 안 나온다면 원 위의 점이 아닌 거야. 어리 나와야지만 원 위에 있는 점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원의 정이기도 하고. 그래서 유도해볼까? 원 위에 있는 점이 x,y라면 x끼리 뺀 거의 제곱과 y끼리 뺀 것의 제곱의 합이 점과 점 사이 거리의 제곱이 된다. 점과 점 사이 거리는 지금 말하면 반지름. 그래서 이거 배웁니다. 아,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주어진 식이 나오면 이거 뭐냐? 중심 A,B이면서 반지름의 길이 어린 원을 말하는 거구나. 그럼 이것도 그냥 활용할까? 이게 얘랑 같은 뜻 아니야? 이게 무슨 뜻인데? 얘로 바꾸면 X의 제곱은 X-0의 제곱이고 Y 제곱은 Y-0의 제곱이었던 거야. 그래서 중심이 얘는 0,0이었던 거고 얘는 A,B가 된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별개의 공식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지. 같은 원을 나타내는 방정식인데 다만 여기에는 중심이 원점이라 이런 걸 적을 이유가 없었던 거고 얘는 중심이 원점이 아닐 때 적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얘는 같은 의미라는 거? 맞아? 그럼 연습해보자.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보자마자 이제 판단하는 거야. 이거 외워야 되는 거야. 외워야 되는 거야. X 옆에 빼져 있는 그런 문자들의 반대값들이 중심의 X값 Y값 이 녀석의 루트를 씌워서 표현한 것이 반지름이 되는 것처럼 지금도 중심의 좌표는 마이너스 1,2가 되는 거고 여기 좌표의 중심의 좌표는 마이너스 1,2가 되는 거고 반지름의 길이는 얼마? 4로 말하면 안 된다 그랬지. 반지름의 길이 얼마? 2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1,2를 중심으로 하면서 반지름의 길이가 2 이렇게 생긴 원을 그려주면 되는 거겠죠. 그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야.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연습해야 되는 건 원의 방정식을 보고 원의 방정식을 보고 그 원의 중심이 얼마인지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인지를 빨리빨리 찾아낼 수 있는 빨리빨리 그냥 보자마자 눈치챌 수 있는 그 정도 수준까지 연습이 돼야 되겠다. 여기다 한 번만 더 적을게. 이게 나타내는 원이 무슨 뜻이라고? 등등등 원 뜻? 이 원은 중심이 A,B에 있으면서 반지름의 길이가 어리들은 원을 표현하는 방법이라는 거. 방법이라는 거. 그래서 제하고 제를 같이 혼용해서 쓸 수 있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주면 되고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그래 이제 다음 단계 가볼까? 이걸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라고 부릅니다. 표준형이란 말 어디서 쓰는지 알지? 표준형이라는 건 내가 그 식을 보자마자 한 번의 도형을 그려낼 수 있을 때 우리 1차수 방금 했지? 이거 같은 함수야. 같은 함수 같은 함수지만 얘를 보면
완전표지 역학만상 기울기가 2라는 거 한 번에 볼 수 있어. 하지만 이것은 안 보여. 물론 조금만 암산하면 금방 보이긴 하겠지만 어찌됐든 표현 자체가 함수의 그래프 또는 도형을 그리기 쉽게 표현되는 건 표준형, 그렇지 못한 건 일반형. 우리 한번 모여서 2차원 소리였지. 이거 항상 가능하지. 이거 둘 다 같은 형태거든 얘들아. 같은 형태야. 그런데 밑에 있는 걸 보면 꼭지점이 마이너스 1,4라는 게 보여. 그리고 아래로 볼까 폼에서 그려주면 돼. 그런데 이건 암산을 하기 전까지는 이게 어느 정도의 모습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는지 잘 안 보여. 그래서 2차함수의 일반형, 표준형. 얘도 원의 방정식이 이러한 모양으로만 주어진다면 한 번에 그리는 거야. 그냥 A컷만 바로 찍어버리고 반지름의 길이를 얼려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표준형. 이렇게 생긴 방정식은 표현이 되자마자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원을 그릴 수 있는지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럼 일반형이 있겠죠. 일반형은 싹 다 풀어헤치면 X의 제곱 풀어헤치면 Y의 제곱 풀어헤치면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2AX는 어쩌고저쩌고 X가 된다는 얘기. 어쨌든 맞아? 어? 선생님 여기 마이너스 2A인데요? 그 마이너스 2A를 그냥 A라고 적은 거야. 그래서 그 다음 어쩌고저쩌고 Y. 그리고 계산된 상수 반지름 제곱까지 넘겨서 계산하면 어쩌고저쩌고 하는 숫자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맞아? 이걸 원의 일반형이라고 부릅니다. 원은 맞는데 아니 도대체 이게 중심이 어디고 반지름이 얼마인지를 잘 볼 수가 없다는 거지. 잘 안 보이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 이렇게 표현된 원의 정체를 확인하고 싶으면 이 녀석으로 바꿔주면 되겠지. 바꿔주는 방법은 얘와 얘를 이용해서 완전제곱식 작성해주고 얘와 얘를 이용해서 완전제곱식 표현해주고 난 뒤에 완전제곱식 만들면서 써먹었던 상수들까지 다 정리해서 그걸 우변으로 정리해주면 얘가 만들어지는 걸 테니까. 연습해볼까? 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안 보여. 원인 거 맞는 것 같은데 안 보인다고 그러지. 뭐 때문에 원이 맞는 것 같느냐? 방정식 자체가 X하고 Y로 만들어진 2차 시범. X의 제곱과 Y의 제곱으로 주어져 있는 모양을 보니까 원이 맞는 것 같아. 그런데 이 원이 도대체 어느 위치에서 그려지는지를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주면 된다고. 어떻게?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얘가 합쳐져서 이게 만들어지는 거. Y제곱도 똑같이 알아? Y제곱 만들려고 했더니 Y제곱은 지 혼자 딱 딸랑 있네? 냅두면 되지 뭐. 냅두면. 그래, 끝났어. 그럼 남아있는 상수들만 계산해서 이렇게 넘겨주면 되고 그러면 판단이 된다. 아, 이거 중심 2,0이면서 왜? 요거는 사실 이렇게 생긴 걸 말하는 걸 테니까 2,0이면서 반지름의 길이는 루트 24인 원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그릴 수 있다는 거죠. 일반형으로 표현되는 원도 사실 여러분 교재도 보면 있겠지만 이 녀석의 절반에 도를 바꾼 게 중심에 잡혀오고 그 다음 루트 뭐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4C가 반지름의 길이가 있고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거 쓰잘데기 없어. 어차피 여러분들 2차함수만 하면서 열심히 연습했던 완전제곱식의 형태로 변형하는 작업만 할 수 있다면 충분히 원의 중심과 반지름의 길이 찾을 수 있는 거니까. 다른 사람 모르겠지만 선생님 같은 경우는 굳이 저 일반형의 상태에서 중심의 좌표랑 반지름의 길이를 찾는 식을 외운다? 추천해주고 싶은 내용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얘들아 중심의 좌표는 보이지. 완전 제곱식 만들 때 이 녀석의 절반, 절반의 제곱 만드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녀석의 절반과 절반이 완전 중심에 사용되는 숫자일 테니까 중심의 절반 정도는 보여. 그런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반지름까지 보이진 않거든. 반지름까지 보이려면 완전히 끝까지 암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아니면 외우거나. 선생님 말은 그럴 필요 없다는 얘기야. 표준형으로만 천천히 만들어주면 되는 걸 테니까. 만들어 놓기만 하면 중심의 좌표든 반지름의 길이든 다 볼 수 있는 거니까, 거기 교재에 있네. 뭐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B가 되고, 이런 거 외우지 말라고. 할 거면 표준형, 완전 제곱수로 바꾸는 연습을 한 번이라도 더 하면 됩니다. 아, 이렇게 해서 일단 원에 대한 얘기 한번 시작해봤어. 여기가 이제 여기부터 시작이 되는 거겠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자, 기초적인 문제로 먼저 원이라는 내용이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처음에 우리가 어떤 느낌으로 원의 방정식을 받아들여야 되는지 한번 연습을 해볼게. 116페이지 보세요. 624번. 마이너스 2,1을 중심으로 한, 얘들아, 마이너스 2,1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원의 표현 중에 올바른 게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 몇 번일까? 마이너스 2,1을 일단 중심으로 표현하고 있는 원의 다섯 개의 부기 중에 몇 번, 몇 번, 몇 번? 3, 4, 5번이야. 3, 4, 5번이 마이너스 2,1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럼 1번, 2번은? 2, 마이너스 1을 중심으로 할 때 그렇게 표현하는 거겠지. 맞아요? 정답은 3, 4, 5 중에 있어. 그럼 이제 우변에 반지름의 제곱이 제대로 표현되는 걸 찾으면 되는데, 반지름 어떻게 찾아야 돼, 이게? 얘들아, 반지름 어떻게 찾으면 될까? 마이너스 2,1을 중심으로 하고, 1,-3이라는 점을 지나가는 원 찾으라는 거 아니었어? 아니, 그러니까 이게 반지름인 거잖아. 그래, 여러분들 말처럼 점과 점 사이의 거리. X의 변화량의 제곱, Y의 변화량의 제곱. 그래서 반지름은 5가 되는 거. 반지름이 5이기 때문에 우변에 적혀야 되는 숫자는 5, 25. 25. 25가 적혀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맞을 겁니다. 자, 한 문제만 하고 마무리 지을까? 626번 풀어보세요. 중요한 건 뭐지? 원을 표현하고 싶다면 중심이 얼마인지 알아야 됩니다. 중심의 좌표 알아내야 돼. 반지름의 길이 알아내야 돼.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의 길이를 여기서 표현하기 원의 방정식이거든. 그럼 이런 원 문제를 풀 때 항상 중심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반지름의 길이는 어떻게 찾을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보는 것처럼 거기 문제도 묶고 있는 식의 모습이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야. 일반형. 해석의 문제가 아니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 어려운 말 아닌데 이해 못하는 거 솔직히 말 안 돼. 그러니까 A와 B를 한마디에 대한 문제가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한다는 건 내가 만들 원의 지름이 된다는 얘기였겠지. 원이 이렇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였던 거야. 이거 찾아보라는 얘기였던 거야. 아, 그러면 좀 이상하게 느껴지긴 했는데 중심 해결되겠네. 중심, 이게 지름이 맞다면 얘가 원의 중심일 테니까, 얘는 이 선분의 중점일 테니까 중심의 좌표는 더한 거의 절반, 더한 거의 절반. 맞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 반 해결됐네. 분명히 내가 찾는 건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이렇게 생겼어. 이제 반지름만 찾아서 여기다 제곱 붙여주면 끝나는 거야. 반지름? 왜 맞춰라. 얘하고 얘를 연결한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지름이 될 테니까 이 길이의 반을 구하던가, 아니면 원의 중심 찾아놨으니까
예와 예 사이의 거리를 구하던가 예와 예 사이의 거리를 구하던가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세고 셌죠. 너무 많아. 나는 이걸 해야지. x의 변화량의 제곱 1의 제곱 y의 변화량의 제곱 1의 제곱.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는 루트 2. 그러니까 여기에 적어야 되는 숫자는 2를 적어주면 되겠고. 문제 원하고 있는 원이 이런 원이었던 겁니다. 맞아요? 근데 하필 또 귀찮게 물어본 게 일반형이잖아. 그럼 풀어 헤치면 되네. x의 제곱 y의 제곱 전개하면 마이너스 x 전개하면 마이너스 6x 계산되는 상수는 4 더하기 9 13에다가 2까지 넘어간 11이 되는 거였겠죠? 네, 어, 선생님 뭐 잘못했나? 어디 잘못했어? 마이너스 6. 근데 또 못 알아듣고 있네. y 정계한 식에 y 정계할 y 마이너스 6에 붙여놨어. 아, 이거 왜 이렇게 있는 거야? 그렇죠. 아, 자, 일단 맛보긴 했는데 다음 시간부터 다시 본격적으로